저는 지금 수능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수험생입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전혀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2014년 한 해를 지내면서 제게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4월 초 기숙사 학교를 다니던 저는 어김없이 전기 외박을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소에도 자주 아프던 허리를 마사지를 해주셨습니다. 뭔가 이상이 느껴져 다음날 바로 어머니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병원으로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좀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 MRI 촬영을 하였습니다. 조금 큰 사이즈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권유를 하셔서 다음날 이대목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80%에서 90%의 확률로 지방종계통의 양성 종양이지만 10%에서 20%의 확률로 악성 종양일 수 있으니 조직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닐 거라 믿으며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저는 학교로 돌아갔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열흘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던 열흘이 제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내 기준에서 볼 때는 남들보다 하나님 믿겠다고 노력 많이 한것 같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찾아서 보고,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반주자로 봉사도 많이 한것 같은데, 왜난 매년 이렇게 힘들어해야 할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족과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의 보호 아래 살다가 그런 부모님의 손길이 멀어지니 저는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헤쳐나가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참 욕심이 많았습니다. 뭐든지 남들보다 잘해야 했고, 완벽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얻은 것은 없고, 욕심만 많아지다 보니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행복이라는 단어는 제게 멀게만 느껴졌어요. 좋은 대학에 가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으며 행복하겠지 하며 제 자신을 틀에 가두어 다그치며 채찍질하며 하루하루를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뽑히는 환경 속에서 살며 건강한 음식만 먹으면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그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항암치료라는 힘든 치료 속에서도 난 좋은 대학 가겠다고, 남들보다 잘 살지는 못해도 어깨 피고 살겠다고, 병실에서 인강도 듣고 문제도 풀며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게 내려놓으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러한 욕심들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도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던 저는 욕심 하나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나 이러다 지방대도 못 가는 거 아니야? 나 대학은 갈수 있나? 분명히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상황이었지만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오탁을 한 거죠. 그 후로 저는 매일매일 내려놓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험생 대열에 오른 저는 7개월 가까이 회복을 하며 쉬면서
많은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저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대학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수능을 본 친구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수능을 보고 자살하는지 알겠다고. 그런 친구에게 수능이 끝난 것이지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답했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연봉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후 저는 그저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뜻을 여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어떡하냐며 대학은 어디 갈 거냐며 많이들 걱정하시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한 해를 통해 나만의 하나님을 만났고 직접 체험했기에 전혀 두렵지 않고 걱정되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정말 미래에 대해 진로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러한 걱정들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알려달라고 여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요?